자, 8과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the crow. 까마귀가 Dan, 그리고 나서 visited the peacock.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위로 가야지. 여기지, 여기. 여기 once upon a time 자 옛날에 there was a crow 까마귀가 있었다 자 이때도 이것도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뒤에가 주어지 그래서 단복 수시험을 내니까 까마귀가 단수니까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자 어떤 까마귀야 who lived in the forest 숲에 사는 도치 수식이지 자 물론 대수로 바꿀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우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엔 동물 다음에 위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쿨그래머에서 자꾸 동물 뒤에 위치라고 밝힌 학교들이 있긴 한데 요즘엔 거의 후를 씁니다 이렇게. The crow was very happy. 그 까마귀는 매우 행복했다. With his life, 그의 삶에 He always looked at himself. Look at 보다고 himself가 자신이지. 그는 항상 자신을 보곤 했다. 이 always가 이런 걸 빈도부사라고 하지 빈도를 나타내는 거 요거는 always는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look보다 앞에 있어야지 만약에 틀리게 낼 때는 아마 요 뒤로 보낼 거야 he looked always 이렇게 himself는 힘으로 밖에 만듭니다 제기대명사지 그치? in the water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같은 목적어 같으면 목적을 반드시 제기대명사 써야 돼 여기랑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니까 힘은 안 돼.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자, 누가 생각됐니? 그렇지. 되게 생각됐지? No one was more beautiful. 어느 누구도 더 아름답다고. Than he was. 그보다. Then one day. 그러다 어느 날. The crow saw. 크로우가 봤다. A swan. 백조를. On the lake. 호수에서. The swan is so white. 자, 백조는 아주 하얗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But 하지만 I am so black. 나는 아주 까맣다. I've never seen such a white bird before. 자, have never. 그 never가 들어가면 이게 현재완료잖아. 현재완료 무슨 용법이었지? 그렇지, 경험. 경험이야. before나 들어가거나. ever, never before. 횟수. 이런 거 ever 이거. 만약에 이 현재완료랑 같은 용법을 고르라고 나오면 ever, never, before 뭐 횟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경험이야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 never의 위치는 have하고 pp 사이에 들어가야 돼 이게 얘도 빈도부사랑 똑같은데 조동사일 때 뒤로 들어가야 돼 얘도 위치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such a white bird 자, such여 형명이야 자 이건 어순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냥 외우십시오. 틀리게 낼 때는 어서치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His beauty shines. 그의 미모는 shines. 빛난다. So brightly. 아주 밝게. The swan. 백조는 must be the happiest bird.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다. Must be에 이때 must가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보통 머스트가 이제 해야 한다고 머스트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머스트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he went 그는 갔다. To the swan 백조에게 and expressed 그리고 표현했다. He thought 그의 생각을 actually 사실상 the swan said 백조가 말했다.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That I was the happiest bird. 내가 가장 행복한 사라고. 근데 think 뒤에 이게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다? 생략 가능이다. 자, but then 그러다가 I saw parrot. 나는 누구를 봤다? 저기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그 말하는 앵무새를 봤다. 자,
이제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여기 대시 생략됐지? 여기는 요게 생략된 거야 아까. The parrot is the happiest bird. 그 앵무새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The crow asked 그 까마귀가 물었다. Why he thought so?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간접의문이지.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거 틀리긴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Why did he think? 이렇게 하면 직접 의문문이거든. Why did he think?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자, 이거 잘 보면 돼. The swan said, 그 백조가 말했다. The parrot, 앵무새가 has colorful feathers. 화려한 색깔을, 자,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He is more beautiful. 그는 더 아름답다. Than I am. 나보다. He must be proud of his appearance. 자, 그의 외모를 Be proud of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잖아. 그가 외모를, 모습을, 외모를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 또는 틀림없이 그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두 개 다 맞아. 이때도 뭐뭐임에 틀림없다. The crow then flew. 그 까마귀가 그리고 나서 날아갔다. To the parrot, 앵무새에게.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The swan said, 여기도 대체 생략됐네, 그치? 백조가 말했다. You are the happiest bird. 네가 가장 행복한 새구나. Because 접사지 이게. 자, 왜냐하면 you have colorful feathers. 네가 화려한 색깔을 깃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 틀릴 때는 because of를 쓰면 틀리지. 이건 전치사야. 뒤에 주어동사라는 문장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접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the parrot explained. 그 앵무새가 설명했다. I lived a very, very happy life. 나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다. Until I saw a peacock. 내가 그 공작새를 볼 때까지는. My feathers are colorful. 내 깃털은 아주 화려하다. But the peacock's feathers are colorful. 그 공작새의 깃털은 아주 화려하고 크고 뭐야 멋지다. So, 그래서 he is loved. 그는 사랑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수동태. be plus be입니다. 사랑받는다.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 발의가 의해지. 그치? 수동태 꼭 기억하고. 자, 이제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The crow then visited. 그리고 까마귀가 그리고 나서 방문했다. The peacock. 그 공작새를 at the zoo 동물원에 있는. There wer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Around the peacock. 그 공작새 주위에. 여기 there is there라 얘기했듯이 항상 얘는 수일치가 나오는데 뒤에가 복수잖아. 여기가 주어지 항상. 복수이기 때문에 was로 나오면 틀립니다. And, 그리고 they praised him. 그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를. For his beauty. 그의 미모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대하여. The crow thought. 여기도 대신 했댔네. 그지? 그 까마귀가 생각했다. The peacock must be the happiest bird. 그 공작새가 가장 행복한 새임에 틀림없다고. 공작새가 가장 행복한 사람에 틀림없다. 이때도 must be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after all, 결국. 이게 아니구나. after가 이제 여기서는 접사에. All the people left.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The crow started. 그 앵무새, 자, 까마귀는 시작했다. To talk, 말하기 시작했다. To the peacock, 그 공작새에게. 그 start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talking도 맞아. 이렇게. 자, peacock, 자, 공작새야, you are so beautiful. 너는 아주 아름답다. Many people come, 많은 사람들이 온다.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Every day, 매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나, 뭐, however로 바꿨는데 생각 없는 거야. When people see me,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they 그들은 chase me away. chase away는 쫓아내다고. 아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me가 열리 들어가면 틀려. 이것도 해놔해? 이걸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어순이 me에 me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아 이거 중요한데 이것도 표시 안 했네. 그치? chase away면 안 돼. 자 여기도 또 생략 대신 됐네. 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You are the happiest bird. 네가 가장 행복한 사라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The peacock said. 누구야? 공작이 말했다. I may be the most beautiful bird. 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새일지를 새일지 모른다. But I'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진 않다. May가 이때는 뭐뭐일지 모른다지. 뭐뭐 해도 좋다 있지? 뭐뭐 해도 좋다는 보통 주어가 유일 때 유. You may 이렇게 유락에서 다 뭐뭐 해도 좋다는 아닌데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잖아 메이, 저기 메이가 그럼 보통 유로 남아 있어야 돼. 요 힌트 이거랑 혹시 같은 거 다른 거 낼 수가 있으니까 이 메이랑 자 because of는 전치사라 했지 아까 이거 because of my beauty 내 아름다움 때문에 I'm stuck in the zoo. 나는 갇혀있다. 어디에? 동물원에. Be stuck. 원래 stick이 원형이지. 이렇게. 수동태. Be stuck. 갇혀있다. B plus B. 자, unlike me. 나와는 달리. 전치사의 뭐뭐와는 달리야. You aren't kept. 너는 갇혀있지 않다. In a cage. 우리에. 얘도 B plus B. 수동. 자, I won't be like you. 나는 너처럼 되고 싶다. 해서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자리잖아.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니? 그렇지. 명사선용법이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는 전부 다 명사선용법이야. 주어 자리나. 자, because 왜냐하면 you can go anywhere. 너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접사지 아까. because of로 바꾸면 안 된다고? 뒤에가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네. 자, after the crow talked. 그 까마귀가 말한 후에 to the peacock 그 공작새에게 he started 그는 생각했다 to think 생각하기 아까 뭐라 했냐면 start는 to도 되고 ing도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thinking도 맞겠지 그치? 둘 다 자 그럼 뭐에 대해 생각한 거야? who the happiest bird was 누가 가장 행복한 새인지에 대하여 이것도 무슨 의미면? 간접 의미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거. 만약 이걸 틀리긴 해도 어떻게 낼까? was를 열리게 낼 거야. Who was the happiest bird? 이렇게 하면 직접 의문문인데, 물어보는 게. 틀리긴 할 땐 이쪽으로 낼 거야, 아마. The crow thought to himself. 그 까마귀는 혼자 생각했다. Think to oneself가 혼자 생각하다. The peacock's feathers. 그 공작새의 깃털이 are impressive. 아주 뭐야, 인상적이다. But 하지만 he is stuck. 그는 갇혀있다. 여기도 수동태. In a cage, 우리 안에. I don't have, 나는 가죽이 있지 않다. Colorful feathers, 화려한 깃털을. But I am free to fly anywhere. 나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을 수 있다. Be free to가 자유롭게 원무하다요. 만약에 이제 요거랑 용법을 고르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돼. 이거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거든. 앞에 형사가 있으면 용법이 같은 거예요. The crow went back. 그 까마귀는 돌아갔다. To the forest. 그 숲으로. He looked at. 그는 봤다. Himself. 자신을. In the water. Again. 물 속에 있는. 이렇게. 아까 힘으로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 이거. 틀린다고. And saw the happiest bird. 그리고 봤다. 가장 아름다운 새를.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여기까지 이제 정지 누르고 잘 필기하십시오.